사진 로이터 전통 자동차 제조사 GM이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해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에 향후 10년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메리 파라 GM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6일 현지 시간 인베스터 데이 2021에서 GM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얼티엄 활용 가치 무궁무진 플랫폼 사업 모델 다각화 시도 GM이 내세운 하드웨어 플랫폼은 3세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이다. 차종, 크기에 상관없이 전기차 제작이 가능한 만능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GM은 우선 얼티엄으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확보, 오는 2025년까지 30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얼티엄과 더불어 자체 차량용 운영체제 OS 얼티파이와 듀얼 플랫폼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얼티엄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전기차 제조에서만 비교 우위를 갖는 게 아니다. 전기차 시대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엔 플랫폼 자체도 수익원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독자적 플랫폼을 개발할 여유가 없는 업체들로선 급한대로 플랫폼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단 얘기다. 한국 GM 관계자는 GM이 일본 혼다와 플랫폼 공유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도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 다변화를 이뤄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물류기업을 겨냥해 맞춤형 전기 상용차 EV600을 내놓은 것도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V600은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돼 파워 트레인, 배터리 구성 등 주문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GM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셈. 실제로 EV600은 미국 물류업체 페덱스 익스프레스에 납품될 예정이다. 전기 상용차 EV600. 사진 한국 GMGM. SW 사업 확대 총력 자체 OS 얼티파이도 개발 무엇보다 GM이 노리는 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사실상 테슬라가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GM도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테슬라는 매월 $199 하나 약 23만원의 비용으로 FSD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한다. GM의 경우는 슈퍼 크루즈 혹은 슈퍼 크루즈 진화 버전인 울트라 크루즈를 구독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체 차량용 OS 얼티파이를 개발해 앱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무선 업데이트 OTA, 오버 더 에어 할 수 있게 했다. 외신에 따르면 GM은 얼티파이를 오는 2023년부터 생산되는 전기, 수소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하면 서비스 부문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듀얼 플랫폼 전략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GM은 약 5년 뒤를 성숙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 10년 뒤엔 차량 판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 신사업 분야에서 $800 하나 약 95조 7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연 200억에서 250억 달러 하나 약 23조 9천억에서 29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 중 수익은 50%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한 관계자는 점차 플랫폼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는 하드웨어가 큰 의미가 없다.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샵 0119@한경.com